안녕하세요. 강지연입니다. 지난 시간에 스피치를 하면서 편안하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오늘은요,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명언을 좀 활용해 왔거든요.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좀 익숙하기도 하고요. 또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 깊은 말들도 많잖아요.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내 진심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. 제가 최근에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하다 보니까요, 이 명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보다 진심을 느낄 수 있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사람이 발표하는 내내 보여주는 모습,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. 마지막 마무리에서 좀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, 이런 욕심보다는 진심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제 진심을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정말 열심히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이 발표가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됐기를 바라겠습니다.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.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냥 다 평이하게 똑같게 보는 거죠. 명언을 말씀하시는 분들은요, 이걸 참고해 보세요.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. 누가 말했습니다. 뭐뭐라고요.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라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끝내야 그 명언에 담긴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되기도 하고 명언이 내 말에 묻히기도 해서 그걸 마무리로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기도 해요. 명언을 활용하거나 내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끝낼 때 어색하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린 이 시작과 마지막 이 팁을 활용하셔서 자신감 있게 스피치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